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하며 모두 멀리 가는 게 행복이구나. 멋있어. 작지만 강한 농부, 상생의 길을 걷는 우리는 고모농부시다. 멋있어. 모두 다 같이 모아봅시다. 멋있어. 멋있어. 밤요거트 밤묵밤숙 앞으로 사계절 풍성한 농가소득 올려 언제나 신바람공주 꼬마농부라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난 계속 성종하는 같이 하는 같이 하는 고마 농부라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쓰리쓰리랑 고마 농부 아리랑 저희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교육 신규 회원 확충, 개인 공동사업자에서 법인화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 계획으로 공주밤을 활용 공동 브랜드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두려워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멈추는 것입니다. 저희는 질병도 코로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단지 멈추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비대면 온택트 시대에 라이브 커머스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온라인 시장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혼자서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럿이 함께, 고마 농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전진하고 싶습니다. 그 길을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시청자분이 주신 질문인데요. 인터넷에서 곰돌이 캐릭터를 봤다고 하는데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고마의 곰은 공주시 옛 말의 어원입니다. 곰이거든요. 옛 말이고 고마는. 그리고 곰처럼 우직하게 정직하게 농사를 짓자는 의미로 고마 농부라 명명하였습니다.